안녕하세요. 정확하고 빠른 신차 소식을 알려드리는 연목구름입니다. 어제 4세대 카니발의 실내가 공식 사진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신형 카니발의 소식을 그동안 가장 많이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어제도 빠르게 유튜브 영상으로 소식을 알려드렸었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좋아요 하고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신형 카니발의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준비하다 보니 디테일을 준비하고도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작정하고 추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의 눈이 되어서 신형 카니발의 실내 공간을 한 번 더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신형 카니발의 1열 공간입니다. 운전자 공간을 포함한 1열 공간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죠. 이 사진을 보고 만약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투박한 느낌의 미니밴이라고 상상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심플하면서 세련된 디자인과 운전자를 둘러싼 안락한 느낌의 곡선, 그리고 수평 레이아웃은 달라진 카니발만의 실내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준비해놓고 영상으로 미처 알려드리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운전자 공간은 제네시스 G80과 유사한 느낌이죠. 운전자를 감싸고 있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처음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 정작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했네요. 운전석 도어트림 상부에서 시작한 선은 계기판을 지나서요. 인포테인먼트와 조수석 위쪽과 조수석 도어트림까지 하나의 라운드로 운전자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안락하면서 세련된 느낌인데 바로 이러한 디자인 때문에 그동안 투박한 미니밴이었던 카니발이 더욱 고급 세단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기존 카니발입니다.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세단과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세월이 지나서 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 뭐 어찌하겠습니까? 최신 차량이 언제나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글로벌 박스 위에 수납 공간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형 카니발의 실내 공간입니다. 제네시스 G80처럼 운전석, 도어트림 상부에서 시작한 선이 계기판을 지나서요.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조수석을 지나서 도어트림까지 하나의 라운드로 길게 운전자를 감싸는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카니발에서 이런 디자인을 볼 수 있다니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은 것이겠죠. 프리미엄 세단인 G80과 비교해보면 클래식 패드 상부의 디자인에 있어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감성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한 투박한 느낌의 미니밴을 안락한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카니발과 비교해봤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많이 변경이 되었네요. 핸들 디자인, 계기판, 내비게이션, 글러브 박스 위에 제공되었던 수납 공간, 실용성은 좋았지만 디자인에선 좀 어색했습니다. 송풍구의 디자인은 고급 세단 차량처럼 히든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죠. 공조기 컨트롤러 디자인도 K7이나 모하비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기어노브 타입이 원형 변속기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한 세대 차이의 차량인데 꼼꼼하게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네요. 오게트라면 핸들 디자인이 좀 더 감각적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엠블럼만 교체가 되더라도 더욱 멋진 디자인으로 보였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발솜씨로 변경해봤습니다. 조금 느낌이 다른가요? 개인적인 의견이고 생각이지만 저는 엠블럼이 빨리 변경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처음 공개가 되고 시간상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 외의 공간입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드디어 카니발에도 오르간 페달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개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고급 차량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오르간 페달은 장시간 운행해보면 발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기존 카니발의 경우 위에서 페달이 매달려 있는 이런 구조의 페달이 제공되고 있죠. 위에 매달려 있는 구조이다 보니 엑셀레이터를 밟는 경우 앞쪽으로 밀리면서 힘이 두 방향으로 분산이 되게 됩니다. 무게의 중심도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르간 페달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구조죠. 힘이 분산되지 않아서 장시간 운전한 경우라도 발목의 피로도가 줄어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이나 스포츠 지향성 차량에서 먼저 오르간 페달이 선적용되었었죠. 신형 카니발에도 이제 오르간 페달이 제공됩니다.
트림에 따라서 차이를 두게 될지는 현재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테스트 차량에서는 오르간 페달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도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신형 카니발에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벤츠에서 먼저 봤던 디자인이죠. 국내 차량에서는 넥소나 그랜저에서 처음 적용이 되었는데 최첨단 차량처럼 보이는 느낌인데요. 신형 카니발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화면의 크기가 인상적인데 무려 12인치의 계기판과 12인치의 인포테인먼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차량의 급에 따라서 이러한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12인치는 대중차 브랜드에선 가장 큰 사이즈죠.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니스 차량에서는 14인치가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랜저나 K7에서는 12인치가 적용되고 있는데 신형 카니발에 12인치가 적용되면서 격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의 품질도 한층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랜저를 먼저 보시면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사이의 경계가 아쉽지만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런 디테일은 신경 쓰지 않으면 물론 안 보이는 부분인데요. 보이기 시작하며 계속 거슬리게 되는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신형 카니발의 경우 경계가 구분이 되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었죠. 개선되었단 말이죠. 훨씬 자연스러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신경을 쓰고 만든 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는 아마도 최상위 트림에서만 적용될 것 같고요. 기본 트림에서는 아날로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좌우에 원형 다이얼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공식 자료가 발표되고 가장 빠르게 확인했던 부분이 인포테인먼트의 사이즈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렌토가 감성 수준에 있어서는 사실 카니발보다 좀 더 고급스럽기 때문인데요. 신형 카니발의 12인치 사이즈의 인포테인먼트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이제는 감성 수준에 있어서 상위 차량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네요. 참고로 중형 SUV인 산타페나 소렌토의 인포테인먼트 사이즈는 10인치입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조기의 디자인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공조의 창이 위쪽에서 적용이 되죠. 차량 내의 공조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두 개의 토글 방식의 스위치가 적용됩니다. 토글 스위치는 0.5도씩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은 LCD 창은 기아차 플래그십 SUV인 모아비와 유사한 느낌이죠. LCD 창 아래의 레이아웃은 소렌토와 유사한 느낌입니다. 미니밴이 카니발에서 모아비와 소렌토의 향기가 느껴지다니 감성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졌네요. 공조기로 알려드렸는데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 디자인이 빠질 수 없겠죠. 송풍구의 디자인은 제네스 G80 그리고 그랜저와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수평 레이아웃이 적용된 히든 타입 송풍구는 눈에 덜 띄는 디자인이죠. 도드라게 보이는 형태가 아닌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G80은 히든 타입 송풍구가 적용이 되었는데 좀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죠. 자세히 볼 수 있게 큰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디테일이 상당하죠? 미니밴인 카니발에서 이런 디테일을 느낄 수 있다니 새삼 놀랍네요. 자세히 보시면 인포테인먼트의 마감, 두 줄의 스티치가 삽입된 클래시 패드, 히든타입 송풍구, 하단 우드 패널은 카니발의 높아진 감성 수준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내의 디자인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신형 카니발, 그랜저, G80, 동시에 세대의 차량의 송풍구 디자인을 비교해봤습니다.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좋겠네요.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비교를 해드리다 보니 영상이 예상보다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운전석 뒤의 공간이 2열, 3열, 4열도 분석해서 알려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예상보다 길어져서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열의 마지막 디테일은 원형 변속기입니다. 기아차가 최신 차량에 이렇게 원형 방식의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디테일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제 공개된 사진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설명해드리기 좀 힘들었습니다. 신형 카니발의 원형 변속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크리스탈 다이어리 생각나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디자인 아닌가요? 지금 보시는 원형 변속기는 소렌토 차량의 변속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변속기는 제네스 차량의 원형 변속기입니다. 동시에 비교해볼까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 카니발 24부 영상에서는 1열의 실내 공간을 세부적으로 비교하고 알려드렸습니다. 큰 실내 공간을 제공하면서 넉넉한 패밀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카니발은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투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용 카니발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곧 출시될 카니발의 변신이 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열, 3열, 4열의 공간과 그동안 또 많이 요청하셨던 9인승의 실내 소식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정확하고 빠른 정보로 도움드릴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